익숙한 소리에 귀가 열린다.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주기 마련입니다. 온갖 잡음이 섞인 칵테일 파티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능력, 즉 자신에게 의미 있는 특정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. 초원에서만 살던 한 인디언이 초고층 마천루 빌딩이 즐비하고 자동차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 뉴욕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며 길 옆에 있는 건물 정원의 잔디밭으로 가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. 함께 길 가던 사람이 그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벌레 소리가 들리냐 하고 인디언에게 물었습니다. 나는 숲속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람과 물과 새와 벌레 등 자연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.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는 집중력입니다. 수시로 울려대는 스마트폰, 현란한 광고의 물결, 인터넷에서 수시로 바뀌는 인기 검색어 등 주위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간의 지각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선택과 집중의 능력입니다.